울산시 교육청과 울산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직업계 고등학생들을 위한 오픈스쿨을 열고 취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직업계 고등학생들에게 유난히 좁았던 혁신도시 공공기관 채용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서학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올해 모두 7명의 고등학생을 채용했는데 울산에서만 지역 인재로 3명을 뽑았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울산 지역 고등학생들에게 10%의 가산점을 줘 올해 선발 인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고등학생의 지역인재 채용이 확대되면서 울산시 교육청과 울산혁신도시 공공기관 9곳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고교 오픈스쿨을 열기로 약속했습니다. 전력그룹사 전체적인 발전회사에 입사할 때 면접이나 앞으로 입사한 후에 업무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픈스쿨은 공공기관에서 에너지고와 마이스터고 학생을 대상으로 기관별 직무를 미리 가르치는 것입니다. 겨울방학 기간 30시간에 걸쳐 공공기관의 업무를 미리 체험해 이해도를 높이고 시험과 면접 방법도 익힐 수 있습니다. 알아보고 한다면 내가 나중에 이런 일을 하겠구나. 뭐 이런 회사들은 어떤 직무를 하고 어떤 일을 하는구나 이제 알게 되면 더 취업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울산 지역 직업계 고등학교의 취업률은 26.1%,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취업률도 82%대로 떨어지자 교육청이 고심 끝에 마련한 제도입니다. 지역 인재들이 아주 의지를 가지고 공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자주 가까이 하다 보면은 지역 인재들을 또 채용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확대되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고교학점제 도입을 앞두고 일반계 고등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고교 오픈스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학영입니다.